네, 2023 김대중 평화회의 2일차 학술 프로그램 세션 6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세션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섹션 6은 신냉전과 식량 에너지 위기 해결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제 6세션의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세션 발표를 해주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피터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시장경제학 교수님 지금 무대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이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Yeah, welcome to session 6. I am the mod. 반갑습니다. 오늘의 오후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분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택 교수입니다. 오늘 그 세션 6의 주제는 신냉전과 식량 및 에너지 안보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오늘 어제 오늘 그 세션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전 세계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완화 그리고 기후 변화 적응, 이 두 가지가 이제 기후 위기에 우리의 대응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어전트 액션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가 됐습니다. 이건 2021년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서 세계 정상들 모여서 132개 국가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컨센서스를 이룩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 해결책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려면 길고도 험난한 길을 앞으로 가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꽤 성공적인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30%까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50년도에는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 가격이 가장 싼 재생에너지에 기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편평하고 민주적인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좋은 데하고 가장 나쁜 데하고 겨우 3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양수발전 이런 그 변화가요. 그리고 지난해 글로벌 신차 판매에서 드디어 전기차가 천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고요. 매년 30% 정도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투자가 변화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탄소 중립과 함께 에너지 안보, 오늘 이 세션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게 갑자기 작년도부터 전 세계적인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유가와 가스 가격이 정점을 찍으면서 에너지 안보가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에너지 수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의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다양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의 증가, 그리고 에너지의 전기화, 그리고 연료 전환, 이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에너지 전환의 그 키 컴포넌트인데요. 이게 이제 에너지 안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산형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고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해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그 세션의 주제가 이제 식량인데요. 식량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자연에너지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에 의해서 태양에너지가 바이오에너지로 변환된 형태가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식량이 되겠습니다.
식량은 대규모의 농업 그리고 첨단 생명공학으로 인해서 생산량과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식량 공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냉전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이 정치적 장벽 그리고 경제적 압박 등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식량 안보가 많은 국가들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볼 때 충분하고도 영양가 있는 식량 공급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활용 및 안정성 측면에서 식량 안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국가의 안보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안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 그리고 공중 보건, 그리고 인간 복지, 그리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 농촌의 생계, 그리고 혁신 및 기술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를 위한 정책과 거버넌스는 공평한 분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실행의 촉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그리고 각 국가별로 식량과 에너지 안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션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두 분의 탁월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한두봉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시고요. 또 한 분은 피터장 에너지공대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한두봉 원장님부터 소개를 좀 드리면요. 한두봉 원장님은 올 4월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 이제 저서도 내셨고요. 그리고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A&M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피터장 교수는 현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에너지시장경제학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제화지원실장도 현재 겸하고 계십니다. 쉘 에너지에서 20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갖추신 그런 학자가 되시겠습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MBA를 하시고 그리고 텍사스 테크 유니버시티에서 시스템 경제성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신 굉장히 diversified 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먼저 한두봉 원장님의 초청 강연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네. 땡큐 체어맨. 의장님 감사합니다. 식량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한국분이라시고 그래서 또 여러 원로 존경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한국말로 발표를 하고요. 또 질문이 영어로 나오는 것은 영어로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많은 곳에서 발표했지만 제가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만찬 시간에 Peace in Action. 그래서 또 저희가 이렇게 지식인으로서의 어떠한 책임과 또 한편 우리 주변을 배려하고 평화를 위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이 주신 교훈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속 정진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고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은 Challenge Ahead of Food and Energy.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갖고 있는 도전, 우리 앞에 도전은 무엇인가를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cold 그 새로운 냉전 그리고 uncertainty of uncertainty 최근에 있는 것은 우리가 uncertainty가 아니라 uncertainty uncertainty stochastic process가 다시 stochastic이 되니까 우리가 예측을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것은 특히 후드나 에너지 시큐리티에 큰 implication을 주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국과 한국에 있어서 식량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이러한 implication 그리고 concluding remark를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냉전으로서는 앞에 세션에서 했겠지만은. 새로운 냉전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널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갖다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EU와 러시아 그리고 차이나와 타이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문제 그리고 아까 트레이드 세션에서 앞에 세션에서 브릭이 굉장히 익스펜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93년도에 타결되고 95년도에 WTO가 출범되었을 때 미국과 EU가 합의하기만 됐지만 이제는 아까 WTO 시스템이 paralyzed 그러니까 뭐 절름발이가 되었다 뭐 이런 것도 결국 미국과 EU가 컨트롤할 수 없는 글로벌 세계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글로벌 푸드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커머디티 프라이스랑 여기 보시다 보면은 이게 그레인 프라이스, 곡물 가격이랑 오일 가격은 장기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 곡물 가격하고 그 오일 가격과 그 주식 가격은 2008년도 이후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오일 가격이나 식량 가격이 올라가면은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또 과거에는 이런 관계가 없었었는데 왜 이런 오일 위기가 있으면 오일 위기만 왔지 금융 위기도 같이 안 왔다는 거죠. 그런데 80년대 후반서부터 90년대서부터 그 글로벌 워밍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옥수수나 콩을 가지고 기름을 생산하기 때문에 에탄올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에탄올값이 올라가고 에탄올값이 올라가면은 그 옥수수나 그 콩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랑 달리 이러한 동조 현상이 같이 움직임이 더 커졌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회사들이 2008년도에 금융회사들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너무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정화되는 리스크를 갖다 줄이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곡물 시장이나 커머디티 시장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가격이나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주식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에너지나 식량 자금률은 뭐 굉장히 120% 그리고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까 WTO 시스템이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고 작동을 못하는 것이 선진국은 더 잘 살아지고 개도국들은 더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분배의 문제는 결국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 코비드 19 사태, 19 사태로 인한 그 공급망이 그 절단됐기 때문에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라는 것은 식량하고 에너지의 자금률이라는 게 서로 연관관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량 자금률이 높은 나라는 에너지 자금률이 높고 식량 자금률이 낮은 나라는 에너지 자금률도 낮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는 서로가 세계적인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라는 것은 가격의 볼러틸리티, 불확실성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프에서 보시다 시피 최근을 오면 올수록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됐다는 거죠. 특히 오일보다는
여기 보시다 보면 미래가는 불안정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가는 불안정성이 더 커지겠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냐 하면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오일과 달리 기후의 불안정성도 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이러한 것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고 서로 에너지 시장과 커머디티 시장 이러한 것이 더 금융시장과 더 연관이 있었고 IMF에서 2013년에 Financialization of the Commodity Market 그러니까 커머디티 마켓이 어떻게 금융시장하고 연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에너지와 식량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격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확실성도 굉장히 서로 연관성이 있고 커지고 있다. 그러면 과거는 언서틴티만 했죠. 이제는 언서틴티의 언서틴티, 불확실성의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예를 들면은 그 최근에 WTO가 출범한 이후로 에너지나 그 식량의 무역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이후에 최근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가격도 높지만은 불안정성도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정책 담당자들이 어떻게 그 팔러시 믹스, 정책 대안을 갖다 고민하느냐가 좀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아침마다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책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주십시오 하고도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미래 50년, 100년 후에 나타날 문제를 갖다 어떻게 잘 고민하면서 그때 세상을 보면서 현재의 정책을 고민하느냐 이러한 것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왔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에너지나 그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가 몇몇 국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러한 나라에서 수출국은 적고 그 수입국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열분 시장이라 가격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한편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흑해 협정이 타결되지 못해서 앞으로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불안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EU 상황이나 그 전 세계 국물 시장에서 주는 불확실성을 또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시간에도 이게 전에 세션에서도 말했지만 굉장히 그 엑스포트 밴, 수출 규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식량 위기였을 때는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 코비드19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아시아가 컸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를 갖다 그냥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식량과 안보의 수출 규제를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30%가 고통을 받고 아시아의 20%, 유럽의 20%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량이나 에너지 위기는 금융, 정치, 그리고 팬데믹, 건강 위기, 기후 위기랑 같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일 위기는 석유 파동만 일어났는데 그 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시아 금융 위기만 갔었는데 최근에는 그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뛰면은 석유값도 뛰고 또 한편 이러한 것의 가격값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확실성도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면 푸드 시큐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곡물의 자급률은 한 20%밖에 지금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순수한 곡물이라면 사료를 포함한 것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요. 곡물 우리가 먹는 것은 식량만 따지면 44%입니다. 한국은 한 그 113개국 39번째입니다. 2020년도에. 근데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그 푸드 시큐리티가 나라가 잘 살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식량 안보 인덱스가 2019년에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그 코비드19라 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후로부터 2020년에 28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게 affordability, 그러니까 접근성, 이렇게 한 8만 불 이상이 되는 국민 소득이 되는 나라에서 언제나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암만 돈이 있어도 식량이나 에너지를 갖고 올 수 없다는 세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차이나에서 국가 경영 목표의 최우선으로 식량이나 에너지 안보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식량과 에너지 자금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OECD하고 선진국 중심으로 봤을 때, 중진국 중심으로 봤을 때 식량 자금률은 48개국 중에서 44위, OECD 중에서 거의 제일 밑에 있고 에너지 자금률도 42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자금률이 굉장히 낮고 특히 밀, 콩, 콩은 다 수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쌀 빼놓고는 모든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의 한 80%가 외국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인구 절벽이 나타나고 농민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한 65세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다른 곳에서 일할 직업이 없기 때문에 농업의 혁신도 일어나기 어렵고 생산성이 낮고 대부분의 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과잉 공급되고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 들어오기 힘들죠. 땅값이 너무 비싸고 또 한편 우리가 농민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의존하고 연금도 없고 하기 때문에 땅도 쉽게 팔지 못하고 또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나갈 길도 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39세 이하의 농민의 비율은 한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한국의 농업을 어떻게 지키느냐, 식량 안보를 지키느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 주는 임플리케이션은 식량 안보를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좁은 나라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우량농지는 잘 보전하고 새로운 세대의 젊은 농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줘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그러니까 암만 지금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도 며칠 전에 나왔는데 나이 드신 농민들이, 70세 되신 분들이 땅을 팔려도 팔기가 어렵고 또 한편 자식들이 못 팔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식들이 어느 정도 땅값이 6억이 이상이 넘어가면 특히 전남 같은 데서 큰 6억이 나면은 사실 건강보험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팔기도 어렵고 또 자식들이 또 팔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없고 건강보험도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프시면은 자식들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땅을 못 팔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퇴할 수 있는 출구도 우리가 정부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70살이 넘으면은 20kg 비료통도 농약통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쌀에 너무 집중된 거를 어떻게 좀 다른 식량 작물이랑 잘 균형을 맞추느냐.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선도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지켜나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비축, 에너지의 공공비축뿐만 아니라 국제공동비축 문제도 같이 논의할 때가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인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그리고 주요 수출국가의 굉장히 협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에 있어서 농업 부분과 에너지 섹터 간의 균형도 잘 밸런스도 맞춰야 되는 것이 최근에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전남 지방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처럼 그냥 태양광만 드는 게 아니라 태양광 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다 하면서 애그리볼테틱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식량도 생산하면서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도 생산하는 시스템.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증가하고 또 한편 바이오매스도 좀 재활용하는 것,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에너지나 식량에 불안정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공공의 역할이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agriculture is the backbone of the,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척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오욕 중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이 식욕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이 무너지면 선진국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 예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최근에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글로벌 농업과 에너지 부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도 불안정하고 정치경제학 지정학적 위기도 커지고 클라이밋 체인지도 기후위기도 오고 그 팬데믹, 어떤 건강 위기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이 이제 과거에는 경제 성장을 하는 것보다 경제 성장에 따른 이러한 불안정성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이게 정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렇게 돈이 있어도 선진국들이 식량이나 에너지를 수입할 수 없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시진핑 대통령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것, 또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전에 세션에서 마찬가지지만 한국이 글로벌 피벗 컨트리, 어떻게 하면 리딩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그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중남미라든가 중동이나 이러한 안보가 부족한 나라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역할, 한국의 지금 피벗 컨트리로서 굉장히 리딩 컨트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국이 국제적인 협력이나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농업이나 자원경제학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의 글로벌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눈이 와서 앞 사인을 볼 수 없습니다. 사인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언서틴티라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식량이나 여기 에너지 교수님들 계시지만은 교수님들이 맑은 눈을 가지고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미리 예측하고 잘 봐서 큰 재난이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경제학자나 정책 담당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이 왔을 때 사인을 잘못 뽑아서 이거를 갖다 잘못 봐서 갈 경우에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한 저희 여기 계시는 여러 훌륭하신 학자님들과 또 정책 담당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사회적 책임도 더욱 느껴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계적으로 식량과 에너지는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곡물과 오일이 아주 고도로 연계가 돼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식량과 에너지 안보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하셨는데요. 영농형 태양광처럼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피터 장 에너지 공대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에너지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박사님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또 에너지 그리고 또 식량 안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에너지 안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 대해서 저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켄테크라고 불립니다. 저희의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WHO의 아킴 알리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강이 없다면 평화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글로벌 평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신냉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냉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에너지 생산 주체가 누구고 에너지 소스가 어떤 것이고 또 누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빅픽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보안에 대해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보고 또 에너지 포트폴리오 믹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점들도 있지만 리스크들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될 거고요. 그 후에는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에너지 정책들은 한국에서 어떤지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정책들이 어떤지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솔루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장기간의 청정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큰 그림을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발표를 통해서 저희의 미래가 암울하지는 않고 오히려 전망이 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냉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들은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연료를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정책을 전환을 시켜서 신재생 에너지의 그 비중은 늘려야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분량을 훨씬 줄여야 됐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여러 번의 에너지 쇼크들이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도 또 80년대에도 오일 쇼크가 있었고 1990년에는 페르시아만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2008년에는 수요 충격으로 인한 급등이 있었습니다. 아까 한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있어서 시장은 항상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장은 변화를 합니다. 이러한 신냉전 때문에 한국은 사실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월, 작년 2월의 가격 수준을 보시면 그러면서 2021년의 1월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면 LNG 가격 그리고 전기료가 S&P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3배가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월보다도 1년 만에 3배가 뛰었습니다. 즉 많은 비용을 저희가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또 전기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7월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었지만 2022년의 2월하고 비슷해가 4배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굉장히 취약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미국은 사실 늘 잘 대처를 해왔습니다. 생산은 늘렸습니다.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의 생산은 늘려왔던 거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배럴당 150불이었다면 그리고 천연가스는 MMBTU당 15불 정도 올라갔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생산을 늘림으로 인해서 거의 두 배 정도 이상은 늘리게 되었습니다. 생산량을요. 그래서 한 6년, 7년 동안에 그렇게 천연가스도 그렇게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누가 승자였죠? 당연히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본과 기술이 있으면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흐름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자료입니다. 에너지 소스 그리고 에너지 사용되는 용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원에는 재생에너지가 있고 또 화석연료가 있고 그리고 원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1차적인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서 전기, 또 운송연료, 공간, 난방, 그리고 산업용 공급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있어서 전기가 필요하고 또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난방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오늘하고 내일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한국의 에너지 수입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은 94%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력발전 포트폴리오를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화석원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까지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8%라면 미국은 재생에너지가 2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에너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항상 적응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변화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라는 주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신냉전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침공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에너지가 오늘하고 내일 쓸 수 있는지, 에너지에 접근 가능한지, 에너지가 있다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수용 가능한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들 저희가 요즘에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이제 대중에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원이 가격이 괜찮은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단기적은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후손을 위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전략을 구축할 수도 있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에너지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의 목표는 모든 에너지 목표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제약점이 많습니다.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믹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있어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격도 봐야 되고 그리고 공급을 봐야 되고 밸류체인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규제 같은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장표에서는 총 에너지 소비 포트폴리오를 한국과 또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놓은 장표입니다.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유, 재생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을 보시면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비슷합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까지 이제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화석연료, 석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좀 덜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곳은 98%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봤는지 포트폴리오 가격 리스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먼저 4개 또는 5개 정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비 비중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12월에 가격 변동성도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격 변동성이 높습니다. 57%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이 5%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의 그 이런 가격 리스크는 45%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가격이 1년 정도 이후에 45% 올라갈 수도 50%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저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리스크를 완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될까요? 저희가 더 많은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면 지금 현재 수준보다 한 55%에서 6% 정도 증가를 한다면 리스크의 그 예상치도 한 30몇 퍼센트 정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10% 정도인 것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가도 1년에 20% 정도 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화석 연료의 비중을 현격하게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석유 수입원을 다각화하자. 다변화하자 이러한 얘기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소에너지 생산에도 생산을 더 많이 늘리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간헐적인 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RE100뿐만이 아니라 카본, 이 CF100으로도 전환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올해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이 마지막 원자로를 폐쇄했습니다. 이제 독일은 전적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로만 구동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공적일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2022년 7월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의 주요 목표가 나와 있는데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수소에너지를 더 많이 늘리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우측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그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고 원자력은 늘리되 화석연료는 줄이자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다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줄이자,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리고 넷제로를 달성하자. 원자력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공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하고 다른 국가들을 봤는데요. 그러면 산유국들은 어떨까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UAE 같은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원유의 가격이 높다면 수입원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산유국가들도 이런 에너지 믹스에서 에너지 안보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우려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요 수입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는 탄소 뭐 이런 것들을 다 줄여야 된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은 그들에게 반갑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유국들은 지금 하이드로 수력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라팜도 굉장히 크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메가와트 에너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캐파 같은 경우에는 200만 가구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력 에너지를 그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으로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를 아마도 10년 전에 처음 이제 만들기도 했고요. 이곳에 또 캡코가 이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5,600메가와트 정도의 그 가동량이 발전량이었고요. 그래서 이 국가들의 목표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특별히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또 정책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 청정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솔루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생 에너지입니다. 한국은 아직은 재생 에너지 비중이 낮습니다. 일본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1%라면 한국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해가 비치지 않으면 전력을 얻어낼 수가 없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핵 분열과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안전한 공급원이고요. 우라늄을 통해서 이 우라늄 원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핵융합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일명 인공태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불의 링 같은 게 보이죠. 저희는 이걸 플라스마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열이 고도로 집약이 된 링입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 수소 에너지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수소를 통해서 운송, 또 난방, 전력, 발전에 즉 다용도로 수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미국의 수치만 보더라도 전력 발전소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지금 3만 2천 대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수소, 아마 전 세계 수소 자동차의 50% 정도 되는데 전기 자동차도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잘 알려지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시장, 가장 큰 시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전 세계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유럽 이런 국가들은 이제 점점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아직 200만 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보면 보시다시피 ESS도 있고 또 태양광 연계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은 컨테이너인데요. 이게 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연계 배터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술로는 폐열을 전력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산업 공정에서는 낭비되는 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변환을 하고 회수를 하고 또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에너지 인풋을 회수를 해서 전력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얘기가 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솔라, 뭐 풍력, 연료 전지, 그 다음에 터빈, 뭐 여러 기술들이 있고 생산 주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이런 주체들을 통합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서플라이어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또 소비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A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잘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합적인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생산 주체가 있고 소비 주체가 있고 그리고 여러 복합적인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에너지 AI라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 에너지 자재들이 있고 태양광, 풍력, 수소, 뭐 그릿 최적화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카본 저장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도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켄텍스에서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너지 연구 그리고 교육을 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저희는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를 팔로우 해주세요. 저희에게 라이크를 해주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시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죠. 예,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잘 강화를 해야 되겠다. 특히 클린 에너지의 그 포트폴리오 강화를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각국이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저희가 다 들었는데요.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십시오. 먼저 자신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안전교육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과거에 그 태양광 시설업을 좀 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구체적인 접근과 또 항구적인 계획들을 충분히 현 정부와 설득시켜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애는 한국의 애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타장 교수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You can borrow the example from other countries. 예,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마켓 컴퍼티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그 한국의 그 에너지 시장이 상당히 규제 시장입니다. 시장 외부에서 94% 연료를 수입하더라도 그 에너지 수입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규제하는 형태의 규제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문제나 보급 형태가 하는 것은 시장 경제 이론은 그 인센티브가 있고 하면은 그 안전 문제나 어떤 소득을 위해서 또 다른 기술이나 좀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레귤레이트 되어 있는 규제가 있는 시장을 오픈 경제로서 시작한다면은 그런 그 문제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두봉 원장님도 예, 코멘트 좀 해주시죠. 태양광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발전 단가를 갖다 그 600평 이하의 태양광을 했을 때는 1.2배로 해줘갖고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줬는데 태양광을 한번 설치하면 20년 해야 되는데 그 과거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금리가 1%에서 해갖고 수익률이 한 10배 정도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BC 분석을 하면 지금은 금리가 그때보다 5배, 6배 뛰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얘기는 무슨 미래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일은 과거와 달리 그 팔러스 믹스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과거에는 뭐 에너지 정책만 봤다는 게 아니라 금융 정책하고 에너지 정책이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가 어떻게 들어가는? 과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다니는데 아까 시장 메커니즘을 할 때는 적절한 그 사업자를 선정하고 적절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서 그 태양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까도 언스 불확실성의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좀 더 책임을 갖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피터 장에게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2050년도까지
그렇다면 화석연료의 비중이나 역할이 10% 이하로 굉장히 낮아지고 그렇게 다른 에너지원들이 압도적인 그런 클린 에너지가 그렇게 갈 것인지 화석에너지의 역할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그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2050년에 카본 뉴트럴리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는 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석연료가 natural gas, crude oil, 그리고 coal 가지고 세계가 가장 대별적인데 그 이 연료가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거긴 WX는 보통 coal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발전용 for generation, crude oil is almost 90% for transportation, and the natural gas about half of them. 천연가스는 전력 발전 그리고 또 나머지는 난방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다른 것이라는 것, 이 기타가 중요합니다.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는 산업력인 산업적 용 그 연료로 쓰입니다. 플라스틱을 많은 데 있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대체물이 없다면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그 화석연료의 비중이 한 5%, 10% 정도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산업에서는 그러한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본 캡처 기술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5%, 10% 정도의 화석연료는 그때에도 사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에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